술이라도 한번 먹여줘야지. 응. 얼른 드셔요. 그런데 어째 캐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죠? 저쪽에 맛 좋아. 어. 엄청 맛있어. 향 좋죠. 온 밭에 쑥향이 가득. 입안에도 바구니에도 봄을 잔뜩 채워봅니다. 봄을 찾으러 또다시 길을 나선 부부. 어디 가세요? 바닷가에요. 제일 작아요. 물이 빠지면 바다는 넓은 갯벌로 변합니다. 봄이면 각종 바다 생물로 풍성해지는데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봄을 캘 참입니다. 와, 두 마리 있어요.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엄청 커요. 큰 기회를 잡으니 신이 납니다. 어릴 때 많이 잡았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갑시다. 한번 있네. 네 개. 여기 잡아요. 얼른 잡으라. 오늘 하루 아주 제대로 봄을 누립니다. 바다와 멀지 않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부부의 보금자리. 반갑습니다. 아, 대문 넣어주더라. 현재 막 대문 넣어주더라. 대문이 어디 있나요? 작은 거 찍혀요. 문이에요? 네, 대문요. 어머. 대문부터 범상치 않다 싶었는데요. 집이 엄청 특이한데요. 재밌죠? 재밌어요. 아무 일을 피곤해가 그냥 뭘 편히 집만 대문만 넣고 들어오면은 뭘 싹 풀려버려가지고. 피로가 풀리는 집 구경 좀 해볼까요? 마당에 들어서자 형형색색 장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수도꼭지 어떤 집 수도꼭지 어떤 집 있겠어. 희양이면 기분 좋게.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게 없습니다. 지붕부터 온 집안이 아기자기 그 자체. 마음에 드세요? 아니 나는 마음에 안 든데.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신랑이 할게. 어쩔 수 없이. 아내 말에 남편이 무언가 보여줍니다. 이게 덜어래요. 영두. 이렇게 높이 올리면 좋아요? 이 팔 접근보다 큰 거 이렇게. 이렇게. 팔이 쫓느라 바쁜 아내를 위해 만든 남편의 선물이라죠. 요거는 좀 마음에 드시겠어. 매일 다 마음에 드는 거 쓰고 내가 옷을 많이 버릴 거 아니야. 맞을 때. 남편의 아내 사랑이 낳은 멋진 발명품입니다. 집안을 채운 장식물은 모두 남편 영래 씨의 작품. 어느 것 하나 그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힘들다는 소리는 안 해요. 차차서 갈고 자르고 오리고 그러다 보니 금세 옷을 버립니다. 손 옷이 없다께 옷을 꽂혀야 돼. 어디 외출을 하려면 막 저런 입고 막 뭐 팬티 여차 본들 여차 막 다 무슨 잠수란 뭐야 그때 내 입만 아프지. 버려진 부표가 그의 손을 거쳐 멋진 작품이 되는 순간. 예쁜 화분을 만든 대가는 꽤 혹독합니다. 어디 가냐, 언니? 여기서 다녀오세요. 집안 뜨거워. 이렇게 옷 베리면 안 혼나세요? 해봐야 뭐 부판이 어쩔 수 없어. 여기 뭐 그때 뿐이고 이거 만들어진 거 좋고. 시련을 이겨내고 만든 작품들 덕분에 앞마당은 사계절 내내 봄. 밭에서 캐온 쑥 그대로 둘 순 없죠. 아내가 솜씨를 발휘합니다.
집을 보면은 섬이 진짜 오는 것 같아. 이런 데서 맨날 일만 하고 그러면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럼 이때 보면은 진짜 시골이 좋긴 좋구나. 쑥물을 넣어 반죽을 한 다음 이번엔 귀를 튀겨낼 참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는 이 소리, 맛 없을 수가 없겠죠. 아까 해놓은 쑥 반죽을 갖고 나오는 아내. 반죽을 뚝뚝 뜯어내는 걸 보니 수제비네요. 향이 좋아요, 향이. 그 향이 냄새가 좋고. 귀한 전복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이 섞었네. 90도 있나 보다. 펄펄 끓는 수제비에 전복을 무심하게 잘라넣는데요. 역시 섬마을 밥상은 확실히 다르네요. 땅과 바다의 기운이 가득한 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연지 엄마 고맙습니다. 진짜 향이 좋네. 색성 좋고 향이 좋고. 아무 일이 아니냐. 미스 가라고 그냥 그 물로만 할게. 봄 맛을 한껏 느껴봅니다. 맛있어. 가는 날까지는 행복하게 봄처럼 잘 살아요. 싸우지 말고. 그럽시다.